폰에 후구란 얘기가 있어요. 이건 뭐예요? 어, 맞아, 맞아. 네. 근데 진짜로. 왜? 잘 사요? 어, 세호 선배는 진짜 있어서 있는 만큼 베풀었는데. 많이 베풀어요, 세호 선배? 진짜 웃거든요. 진짜 웃는 사람인데, 막내 후배들이 겨울에 막내 기수들이 좀 이렇게 축구한 데 이렇게 막 다녀가면 춥잖아요. 그러니까 잠바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. 진짜? 근데 그거를 또. 생색 내는 스타일이죠. 아, 저 좀 생색은 내요. 누가 겨울에 추위 안 타겠지? 이렇게 누구지? 누가 무릎 안 시렵지? 누가 팔꿈치 따뜻하게 보호하고 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생색을 좀 내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진짜 후배들이 뭐 하다 선배님 저 방값이 없는데 방값 좀 주시죠. 어 그래 그래 그래. 선배님 저 배고픈데 저 밥 줘. 그래 그래. 진짜 긴장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여자친 만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안다고. 아니 방수 좀 내놔요 하는 후배가 있어요. 박범씨 이러는데 아니 근데 이게 상훈 씨가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좀 여유가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막 많이 감동이 나요.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런 뭐 고조원 생활하고 막 그런 이제 연극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. 너무 많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.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. 쓴 만큼 돌아온다. 베푼 만큼 받게 맞아요, 된다는 맞아요. 얘기를 해서 맞아요. 저는 그거 믿고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있죠. 근데 또 이제 그 안 돌아와서 그렇게 서운했나 봐요. 또 약간 소심한 면도 있거든요. 아, 또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. 근데 나도 그래, 어떻게, 네, 맞아. 쓴 만큼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치, 해서 그치. 진짜 지금 개콘을 안 하고 있어요. 네? 아, 진짜요? 이게 왜냐하면 작년, 재작년 생일날 개콘을 그때 쉬고 있는데 후배들이 선배님 생일 축하 뜨잖아요, 톡에. 이 문자를 보내면 좋겠는데 안 보낸 거 거의 다 쉬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개콘을 안 하냐 네. 사실 그게 조금 섭섭해서 아, 섭섭할 수 있죠 뭐 제가 막 얘기는 안 하고 친한 후배 한 명 그 정윤호 씨라고 개그맨 후배 한 명은 술 먹으러 있어 사실 이렇게 내가 생일에 와이프랑 혼자 보냈다 뭐 진짜 친한 막 몇 명만 연락하고 그랬더라는데 걔가 이제 개콘 가서 상훈 선배가 너네가 생일 안 챙겨서 개콘을 안 나가는 거다 다 니네 때문에 이게 소문이 그렇게 나네.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 축하해주자 우리 후배들끼리는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. 아, 생일 못했으니까. 근데 또 지났어요.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면서 꼰대가 돼가는 거예요. 예.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예.